알기 전에. 아이고. 어. 야, 이거야. 진짜 크다. 아가, 아가 일로 와. 컴온. 와, 진짜 크다. 안녕하세요. 복돌이 장수 장군이 보호자입니다. 복돌이는 진돗개고 6살이고요. 너무 예뻐. 아주 자식 영리하고. 장수 일로 와. 에이, 꼬리 흔들어. 그래, 장수는 세파트 3살. 야, 얘도 크네. 얘가 영리해서 말도 잘 듣고. 아이. 잘생겼어. 저는 집에 살다 보니까 짐을 잘 지켜요. 꿈이 없을 좀 필요 없을 정도로. 야, 든든하시겠다. 장군이는 말라뮤트 2살입니다. 어우, 장군이 힘 세네. 귀염둥이 아이가 순하고 착하고. 한마디로 그냥 우리 집 귀염둥이에요. 어렸을 때부터 내가 로망이었어요. 나중에는 전원주택 가면 대형견들을 좀 키우고 싶다.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어요. 야. 오. 오. 야, 너 왜 오르렁거리는 거야? 하지 말라 그러는 거라니까.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할 때 좀 으르렁 으르렁 되는데 나는 그냥 싫어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나한테 위협을 가라앉는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남편이 말라뮤트 아이를 좀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말라뮤트 아이를 이제 드렸는데 아. 더 크네. 제일 더 커.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, 걔가.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. 내려가는 거는 그래서 이제 펜스를 더 쳤어요. 쳐가지고 이제 못 내려가게 해놨는데. 혹시라도 이게 포악성이 나타나면 힘들지 않을까 해서 그 훈련소를 좀 문의를 해봤지. 근데 이틀 만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. 거기서 이제 계속 밤에 저 이제 거기 적응도 못 하고 막 저희를 찾다가 이렇게 쇼크샷으로 죽은 것 같아요. 들어와. 아, 진돗개. 복돌이. 원래는 세 마리가 같이 다 풀려 있었거든요. 저희 복돌이하고 말라뮤트 장군이하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장군이랑 같이 싸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복돌이를 따로 견사에 혼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? 장군이 안 볼 때가... 제 장군이 말라뮤트죠? 괜찮아. 어이구. 받아. 괜찮아. 받아. 장고. 어. 잽싸게 왔어. 알았어.
아이고. 가자. 잠깐. 잠깐. 일로 와. 장구 좀 잡아 봐. 장구 잡아. 장수들아, 나와 빨리 나. 오케이. 나와 놓은 놈. 어머, 야. 왜 그래? 어머, 왜 그래?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마. 너 가끔씩 왜 그래? 장군이가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장수를 좀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애들로 따지면 나는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형을 좀 못 살게 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돼요.